제스 공동창업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스 파업과 특정 대학의 창업 활동 노력이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의 성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의 태양광과 태양 열을 모아 식물 재료 방법의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농지를 갖다가 잠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멀리서도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멀리 설치를 한 다음에 한전에서 전기를 땡겨 오던가 아니면 단열한 매설한 파이프를 가져와서 난방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연료 전지는 백금이라는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IBC 캐탈리스트는 PCTC 대비, 백금 대비 24%의 가격으로 동일 성능을 부여해낼 수 있습니다. 백금을 사용함에도 뭐 공정 기술로 해서 백금을 10%만 써도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쪽에다가 촉매를 개발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기사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0.77W를 생산하기 위해 116원이 필요한 반면 IBC 캐탈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27원이면 동일 성능을 부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게 뛰는 형태로다가 해서 팔아서 소비자들이 계속 뭐 한 달에 한 달 이렇게 중적으로 풀어가면서 쓰는 건지 그 부분이 네,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뿌리 있는 것들이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최대 6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저희 제품은 표면 자체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뭐 파괴시킨다든가 이러지 않으면은 뭐 반영 구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석 교수님입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분들이 강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사실 좋게 보였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벤처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또 내공 있으신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24살 겨울부터 준비해서 2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날에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한 20년 살다 보니 몸이 수동적으로 굳어져가지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사실 창업이 아니고서야 제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왜 안 해보지? 라는 생각이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시장하고 보관만 생기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기술이라는 건 전체 빙산에서 아주 일부에 해당되고 기술만 최고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지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기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쉽죠. 그렇구나. 아, 에이포즈에다가 공문 이렇게 써주면서 처음만 바라보면서 점점 빠져 지금은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싶다는 결혼 전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처음 시청하지 말고 시청 기회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결실을 맺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학교에서 왔고 어떤 아이템으로 왔다? 안녕하십니까. 지스트 소속 신소재공학부 성재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8개 정신을 가진 카이스트 두인나우의 201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스트 팀 말고도 이제 다른 팀들 봤는데 이 팀은 좀 괜찮은 것 같다. 한국연구재단 아나운 실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인 퍼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우수상 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B2B 형식으로 태양광 태양열 업체에 저희 패널을 공급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팀들 중에 좋은 팀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받게 될지 생각 못했는데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오늘 발표했던 아이템까지 추진하고 꼭 창업까지 성공시키도록 더욱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게 되네요. 항상 대회 올 때마다 많은 걸 배우고 가는데 또 많은 걸 배운 것과 더불어 또 이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대학원생 창업에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또 중점적으로 또 기술도 개발하면서 또 앞으로 또 사회에 또 이 기술을 환원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